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옥입니다. 자, 우리가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서 핵심, 키스만 해당되는 것만 골라서 배우는 이 시간. 자, 우리가 현재는 지금 약자 간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는 칸수를 더 줄일 수 있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은 그 외에도 예외적인 사항들이 많다. 그곳에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째는 두 번째 그 우선순위 이제 조건인데 뭐냐면은 동일한 점칸에서, 자, 이제는 점칸이 같은 상태에서, 그때는 온칸 약자는 묶음 약자보다 우선한다. 칸수가 같을 때는 온칸 약자가 다른 묶음 약자들보다 힘이 세다. 자, 이런 뜻인데, 자, 여기에도 물론 예외는 있게 마련이죠. 예외가 없으면 공부하는 맛이 안 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아센이죠, 아센. 아센을 보면은, 자, 아, 그렇죠. 자, 그러면 94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네, 자, 여기는 아센스가 있죠. 아센. 자, 여기서 THEN이 있는데, 자, THEN을 자, TH 약자에다가 EN 약자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THE에다가 N을 붙여서 쓸 수도 있죠. 자, 칸수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칸수인데, 여기서는 자, 그냥 묶음 약자로 쓰인 TH 약자와 EN 약자보다는 온칸 약자로 쓴 THE에다가 N을 붙인 것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께 other도 마찬가지죠. other도 THER인데, 이것도 TH 약자와 ER 약자 또는 THE와 R을 붙이는 건데, 이거 역시도 온칸 약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THE에다가 R을 붙인 약자를 쓴다. 그 다음에 best. 자, 요것도요. 자, THED죠. 자, THED도 요것도 TH 약자와 ED 약자 이렇게 묶음 약자 쓰기보다는 THE에다가 그다음 D를 붙이는 best 그 약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theater. 자, 이 극장이죠. 자, 여기선 THEA죠. 자, THEA에서 TH 약자와 EA 약자를 쓸 것이냐, 아니면 THE에다가 A를 붙일 것이냐. 역시 온칸 약자가 묶음 약자보다 우선한다라는 것. 요거 잘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95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제 같은 흐름이 있죠. 계속해서. 자, then은 then인데, 이것도 th 약자와 en 약자 쓰기보다는 the에다가 n을 갖다 붙여서 then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bothered.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her인데, 이놈을 자, th와 er 약자 쓰기보다는 the에다가 r을 붙인 bothered. 쓰죠. 그 다음에 northern. 자, 이 북쪽인가요? northern. 자, 이거 역시도 THER을 THE 약자에다가 R을 붙인 거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soothed. 자, soothed 같은 경우도 THED죠. THED. TH 약자와 ED 약자보다는 THE에다가 D를 붙이는 온칸 약자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것. 일반적인 규정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인가 보면은 또 이거의 예외적인 게또 나오죠. 자, 96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번에 뭐냐면 triple row입니다. triple row. 자, 여기서는 가운데 FOR 약자를 쓸 수가 있죠. FOR이 온칸 약자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칸수도 많이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지 않고
FF 약자를 쓴다라는 거. 원래 이 FF 약자는 대개 후순위에 밀리는 약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FOR 약자를 안 쓰고 FF 약자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예, 바로, 네, 복합어. 예. 이게 양쪽에 걸쳐 있잖아요. 예. 이 G4 로브 할 때, 이 FOR 할 때, 예, FO는 G4에 걸려 있고요. 로브 할 때, R은, 예, R은 로브 할때이 걸려 있죠. 예, 양적으로 이게 걸쳐져 있을 때는, 예, for 약자를 쓸수 없다라는 것. 자, 요 규정은 우리 앞에 그 규정도 똑같았었죠. 자, 칸수를 줄이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복합어의 양쪽에 걸쳐져 있을 때, 예, 그때는 또 발음이 또 왜곡된다든지 인지에 방해가 될 때도 역시 이제 약자를 하지 않는다. 예, 여기서 triple of 여기서 예, 온칸 약자를 안 하고 FF 약자와 O 서로 분리시켜 triple of 해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접력한다는 걸 이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되죠. 그다음 거. 자, sweetheart.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sweet 할 때, 끝에 t하고, hot 할 때, he. 요걸 묶어서, 예, 온칸 약자, 이 th 약자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나 sweetheart. 이거 역시도, 예, 복합어 양쪽에 걸쳐져 있죠. 예, sweet 할때 t하고, hot 할때 h. 이 걸쳐져 있는 놈은, 약자로 아니한다 라는 게 우선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유가 있죠. 자, sweet hot. 자, hot 할때이 h, th 할때 ch나 th나 sh 이런 그 이제 글자가 나올 때이 h가 발음이 나느냐 안 나느냐, 즉 기시금이 날 때는 약자를 아니하죠. sweet hot. h 발음이 확실히 살죠. 이때는 th 이거 묶어주는 약자를 써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sweet hot 이건 양쪽에 걸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기시금이 나기 때문에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풀어서 sweet hot이라고 써줘야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오늘 거는 자 온칸 약자가 다른 묶음 약자보다 우선하지만은 이 걸쳐져 있다든지 발음의 왜곡이 생겼을 때 그때는 약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